경제를 살리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의 경제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는 이 트리클 다운 정책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잘 보세요. 예, 여기다 산에 지금은 여기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불을 질러 보세요. 이 산이 타는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느리죠. 근데 여기다가 불을 한번 질러볼까? 이게 오는 게 이거요? 어? 오는 거요? 오는 게 트리클 다운이고 오는 게 트리클 업이야. 밑에가 트리클 업입니다. 이 밑에다가 여기 중산층이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불을 지르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게 정상인 경제야. 맞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없이 트리클 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그 처음에 재벌에게 특혜를 줬어요. 그 재벌을 만들어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살린 거지. 여기 밑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라고는 제로야. 그냥 쌀 농사 지은 거 그거 가지고 밥에 먹고 살고 1년 내내 마을을 떠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한국에 경제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그 마을 안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끝나. 소통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경제를 살리려니까 어떻게 재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재벌을 만들어 놓고 얘 특혜를 줘가지고 이게 중소기업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만든 것이 과도기 경제성장 시기입니다. 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트리클업을 하게 되면은 점점 여러분들에게 돈이 투입돼야 돼. 그게 국민 배당금이야. 알겠죠? 네. 월 150만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65세 이상은 이거는 20세 이상 아닙니까? 네. 65세 이상은 70만 원씩 나오잖아. 네. 이거는 여기와 15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여기와 상계해야 돼.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 300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15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중산주의, 중산층으로 일단 보장을 해줘. 그 대신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10달 있다 나오면 1500만 원 모여있어. 맞아 맞아. 감옥을 가도 기뻐. 감옥을 가도 기쁘다니까. 어? 근데 그 배당금은 누가 가져갈 수 있나 없나? 압류관데.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서 잡아가든 어디 가든 실업자로 있든 배당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부인 거는 부인 통장에 들어가고 남편 거는 남편 통장에 따로 들어가. 알겠죠? 네. 부부가 같이 산 데서 한 사람한테 가는 법이 없어. 지금 월급은 안 그래요. 남편이 일하면 부인 통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월급하고 다르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혁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서민들에게 여기가 지금 메말라 있어 안 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 데다가 물을 부어야 돼 안 부어야 돼? 근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제학자들이. 무슨 이해 가죠? 메말라 있는 데다가 물을 부어줘야 경제가 올라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카피인지, 이게 카피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한테 모르니까 카피는 아는데 그게 뭔지 알아서 몰라서 단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그게 내 얼굴 카피해가는 거야, 복사해가는 거. 그 시대가 온단 말이야. 모든 물건에 내 얼굴이 들어간다. 하다못해 이런 헛판 만드는 회사도 여기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어? 테레비 만드는 회사도 여기 내게 들어가 있고 모든 물건에는 허경영이가 쬐끄맣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잘 되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도 그걸 모르는 거야, 카피를. 내가 이야기해야 그게 카피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쪽을 지적하면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 동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지서인, 지동. 동쪽을 이야기하면 서쪽을 이야기하면 동쪽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혁명의 전문 용어는 원체 어려우나 여러분한테 해봐야 힘들고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은 언론이 나를 탄압할수록 여러분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